나 다음으로 칩이 없는 게 스티브인가? 아니 뭐 그쪽으로 묻지 마세요. 그냥 물어본 거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궁금해서. 형 약간 유언처럼 말씀하세요. 아, 이제 가야 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되게 다급하게. 아니 또 뭐 금방 살아날 수 있어. 두 번만 찍으면 돼. 두 번만 찍으면 되긴 하는데. 알죠? 두 번 중에 한 번만 줘도 떨어지는 거. 아 그건 당연히 알지. 아 그건 당연히 알지. 레이즈 20. 콜. 콜은 20만. 82. 어린? 올인이요. 아. 70입니다. 70입니다. 네. 70. 70. 70. 침 맞췄어요. 70. 아, 나도 그랬어. 아, 그래? 안하셔도 한번 보려고. 할망하잖아. 뭘 할머니 에이스톤인데. 네. 아 이거 알았나? 더블아웃 한번 가자. 가자. 줄도 나오고 플루시도 나오고 맞네. 잭도 나오고. 잭만 아니면 된다. 클럽 한 장 더. 클럽 한 장 더. 나인 나인 나인. 빨간색 나인 가자. 땡큐. 오우. 진호 씨 땡큐. 한순간에 산타 돼버렸어. 산타 사망. 22만. 내 돈 가만히 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아 진짜 젊은 유치하다 유치해. 콜. 책. 이거 케어 형 우승하면 용대문제 진짜. 못 되는 거야. 거기는 내가 볼 때는 누구나 그렇게 플레이했어. 아이. 14만. 아 뭐 있었는데 스티브. 박해. 아 박해. 아. 뭐. 아이고 케어가 살았네. 내가 쓰베트스미 아, 케어가. 저도 좀 먹고 살아야죠 형님. 아 왜 제가 살아니까 이렇게 싫어요 형님. 12만. 홀드, 홀드. 24만. 레이즈. 78만. 레이스 레이즈 벡터 178만 폴드
골드. 냄새가 좀 나긴 나는데. 제가 하면 다 단전하는 것 같아. 12만? 아, 저 오랜만에 좋은 핸드 왔는데. 24만? 24만? 콜. 콜. 액션. 책. 책. 23만. 레이즈 66만. 폴드. 콜. 해적. 65만. 헐. 폴드. 12만. 26만. 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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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인. 올인. 콜. 스냅. 킹스. 에이스. 킹스. 게임. 수고. 고생했어. 고생했어요.
안녕하세요. 가세요. 이건 약간 좀 특수한 상황이죠. 콜드 포 배점 나온 상황이라 조금 특수한 상황인데 KO 그 핸드 포 배점 하는 레인지가 잭스 플러스의 에이스킹 정도인데 콤보수 따졌을 때 제가 지는 핸드가 훨씬 많아가지고 네. 뭐 에이스 3콤보, 뭐 퀸스 3콤보 있고 퀸스 6콤보 있고 뭐 같은 핸드 에이스킹도 있고 그리고 써니 형이 에이스 X 같은 거 네. 뺐을 가능성도 좀 있고 네. KO 그 사람 레인지 생각했을 때 충분히 폴드할 수 있고 제가 3배터였으면 안 죽겠지만 네. 국으로 플랍에 이제 책레이즈에는 뭐 홀을 해야겠죠 당연히 홀을 해야 되고 턴에 10이 오는 바람에 이제 10X 콤보가 훨씬 줄어가지고 턴 이제 턴까지는 이제 만약에 진호 형이 블러프하면은 리버에는 멈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턴까지는 콜을 했고 리버에는 이제 사실 제가 9파켓이라 8, 9도 블럭하고 있어서 사실은 네, 잼에는 콜하기 안 좋죠. 네. 뭐 제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어쨌든 최선을 다하는 선택을 하려고 했고 네, 뭐 결과적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뭐. 파이널 테이블 최후의 4인까지 살아남으신 여러분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표정들이 다들 굉장히 초췌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타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제 4인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이 나지 않을까 싶은 이 시점에서 오늘의 상금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돈다발? 와... 욕심 나시나요? 당연하죠. 자신 있습니까? 뭐 거의 제 거죠 뭐. 아 그렇습니까? 써니정 여기까지 왔는데 가방 가져가야죠. 아, 좀 무겁겠네요.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무조건 홍준호. 지금 뭐 매면 되나요 이제? 하지만 여기서 모두의 욕심을 채워줄 만한 달콤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에게 딜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KOC는 무조건 땡큐. 써니정과 꼬몽은 살짝 갈등. 홍진호 선수는 이건 아닌 듯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확히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5분 동안 짧다. 선수 네 분이서 좀 마음껏 상의를 하신 뒤 한 10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상의는 이 테이블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리를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5분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그러면 나눠야 되나? 네, 아까도 만약에? 얘기했지만 그 버짓 같은 경우는 진짜 버짓을 4등분 하면 너무 좀 복잡해지고 그렇지. 버짓은 최대 해봐야 2등분 정도 해가지고 1, 2등 뭐 한 6대3 내지는 7대3 또는 5대5 이렇게 가는 걸로 하고 그나마 들메이킹 할 거면은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캐시를 어쨌든 가장 들메이킹 중심으로 하고 버짓은 1, 2등 수합하든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혹시 뭐 안 좀 괜찮게 생각해 준 사람 뭐 있어요? 나는 워낙 쇼스틱에서 할 말이 없어, 솔직히. 버짓을 그냥 1등 다 주는 쪽으로 하는 게 낫겠죠? 그건 상관없어. 난 상관없어. 버짓은 배제를 해도 되고 내가 봤을 때 1등 도시키도 되고 아니면 어쨌든 100K면은 어쨌든 널널하잖아.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약간 좀 세월을 해도 내가 봤을 때 나쁘지 않거든? 아 그럼 버젯은 같이 쓰게 되면 7대 3? 버젯은 같이 쓰게 되면은 그러면 1등 70K, 뭐 2등 30K 이렇게 1, 2등만 하고. 나누고 근데 캐시는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뭐 어떻게 하든지 캐시를 좀 중점으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여기서는. 오 근데 뭐 그거 하나면 되겠어요 이제? 장난이 아닌데 이거 I'm all in. 완전 하이스택 포카인데? 1억을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억을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때? 어차피 우리 KO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고생을 했고 4, 3, 2를 캐시를 어느 정도 숫자를 정해가지고 주고 하고 1, 2등 남으면 버짓은 7대 3으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형님 말씀은 1등이 원래는 그냥 위너스 테이크 오래 해가지고 1등 1억이잖아요. 이거를 좀 잘라가지고 2등, 3등, 4등 상금을 좀 만들자. 조금씩 만들자. 그냥 뭐 4등 뭐 1000, 뭐 3등 뭐 1500 이런 식으로. 그럼 너무 많아지면 아니면 뭐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는 거 있으면. 800, 1200, 2000, 뭐, 이 정도? 800, 그러면, 1200, 2000.
4천 가주 1등에 6천하고. 너 같은 얘기 아니면 형님이 천이. 아니. 아니. 지금 이게 픽스가 되는 거 아니야? 아, 그 순위에 따라서 아,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고. 이거 어때요, 다들? 어, 괜찮은 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좀 정리된 거 같아요, 저희. 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상의하는 것을 옆에서 잘 듣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팀 리더인 우리 홍진호 선수가 열심히 주도했고 또 우리 써니경 형님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협의 끝에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말만 떤 우리 KO는 그저 가만히 네. 아, 예, 상관없습니다. 정해준 대로 하겠다라는 예. 땡큐 정신 잘 맞습니다. 네. 팀 리더인 우리 홍진호 선수에게 선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원래 기존 방식 자체가 1등만 몰아주기였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2, 3, 4등들도 끝까지 오랫동안 노력했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건 좀 아쉬우니까 1등 상금을 조금은 이제 잘라가지고 2, 3, 4등까지는 뭔가 좀 상금을 만들자 이렇게 좀 회의를 했고요. 그 결과 4등이 어쨌든 4등이 800, 3등이 1200, 그리고 2등이 2000, 그리고 애초에 좀 컨셉을 가져가려고 했던 1등한테 좀 몰아주기 그걸 좀 살려가지고 1등이 6000 좀 많이 주는 걸로 그렇게 했고 이게 총 상금이 2억이고 어쨌든 1억은 캐시고 나머지 1억은 버짓이잖아요. 버짓을 4등분하는 건 너무 좀 복잡할 것 같고 버짓을 7대3으로 해가지고 2등까지만 2등은 30K 그리고 1등은 70K 쓸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상의하신 대로 결정하신 대로 그 룰 그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이널 라운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굴러 갑시다. 저는 실제로 한국 와서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와. 화이팅! 화이팅! 12만? 25만? 126만 카드 계속 좋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나이스 배. 12만. 26만. 폴드. 액션. 책.
네. 27만. 107만. 블라피 블라피? 바로 번가 번가? 12만. 25만. 폴드 폴드. 해줘. 자, 세. 14만. 15만. 폴드. 한 판 먹었습니다. 배시 너무 세네 형님. 너무 비싸요. Expensive.
12만. 32만 어린 어린 블럭 에이스엑스 파켓? 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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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세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오! 와! 오 마이 갓! 날 어차피 졌네 에이스10인데. 와 진짜 몰라 이거. 네. 8대1을 그냥 아주 그냥. 아, 예, 예. 얼마예요? 132만. 나이스 플라. 운이 진짜 좋아. 어. 여기서 스낵 올라온 순간 아, 에이스 킹이길 바랬는데 아 진짜 땡큐. 32만. 32만. 어린. 카운트 프리즈. 카운트 프리즈. 85만입니다. 얼마요? 185만. 185만. 총 메이드? 그러면 뭐 153만 더 내야 돼. 153만. 185만 그죠? 와우. 굿럭 투어. 굿럭. 굿럭 가이즈. 나이스 나이. 와우. 차 팔 수도 있겠다. No. Maybe. No. 구하이 커. 나인. 수고. 나이스 콜. 오케이. 아, 나이스 콜. 고생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성규야. 고생했어. 3등? 갑자기 그냥 숨 마시다 보니 3등? 여기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3등 됐어. 이제 그 핸드만 생각해보면 진짜 프리플랩 3벳을 할 수도 있는 카드인데 가병이 형이 이제 약간 이고 배틀을 거는 사람이라서 이제 제가 4벳을 맞을 경우 굉장히 힘든 스팟이 나올 것 같아서 일단 프리에는 콜만 했고 플랩에는 책하고 이제 가병이 형이 책을 했죠. 턴에는 당연히 뭐 저한테는 되게 뭐 쉬운 밸류벳 스팟이죠. 그래서 뱃을 하고 콜을 하셨는데 이제 플랍이 에이스 퀸 잭이니까 상대방이 이제 서로 어느 정도 딥한 상태라서 에이스 킹이나 에이스 텐 같은 핸드들이 플랍에 책백을 하고 리버에 이제 밸류 뱃을 하기 딱 좋은 스팟이라 생각을 해서 그냥 직감적으로 책을 하면 무조건 뱃이 나오겠다 약간 그런 믿음을 갖고 책을 하고 이제 뱃이 나왔는데 이제 저는 이제 콜하면 지는 그런 핸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킹퀸이라던가 아니면 제 스스로 에이스 텐은 좀 너무 세고 킹퀸 같은 핸드들이 이제 블러프로 돌리는 아 그렇게 블러프를 치는 척하는 밸류벳을 한 거죠 사실. 네. 탑페어라서 당연히 벳을 했는데 청리즈 맞았는데 사실 그 보드에서 선영님이 주장하는 블러프일 경우에는 뭐 플러시 드로우라던가 밸류는 뭐 거의 메인리 셋을 주장하는 상황인데 이제 사실 제가 플랍에 콜하고 턴에 콜까지 그 빅벳을 콜까지 하면은 일단 뭐 제랭제도 셋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버 카드도 당연히 4가 이제 아랫게 쫑이 나면서 셋
콤보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형도 그 상황에서 블러프를 스탑하신 것 같고. 뭐 사실 스몰 대 빅 자체가 서로 레인지가 와이드한 상태고 거기서 배스를 하고 제가 콜, 턴에 이제 아마 책이 나왔을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제 팟 컨트롤하는 키커가 안 좋은 에이스나 아니면 퀸이 맞아서 이제 팟 컨트롤하는 퀸 그런 핸드를 타겟하고 턴에 배스를 했고 리바에 다이아가 떴는데 사실 블러커가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분이 넛 플러시가 아니어도 어차피 체크레이즈를 할 수 있고 맞은 핸드가 있으면은 그걸 블러프로 돌릴 만큼 이렇게 창의적으로 플레이할 거라고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이제 저도 이제 제 키커를 최대한 맥시마이즈 하려고 이제 뱃사이즈를 그렇게 택했죠. 제가 판단한 진호형의 핸드는 그냥 뭐 그냥 킹엑스가 저한테 약간 크라잉 콜을 유도하는 그런 되게 작은 사이즈 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사실 오늘 게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크게 기교 없이 특히 리버에 거의 뭐 밸류로만 레이스 하는 그런 이미지가 쌓여있다 생각해서 한 번은 그냥 뭐 라인이 이상해도 한 번은 속아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무런 블락커도 없고 뭐 그냥 먹고 싶어서 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그 핸드. 네. 이 배리언스 큰 게임에서 4등 한 것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약간 승부욕을 자극하고 떨어지고 끝났지만 이게 만약에 다시 안 생기면 그게 더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32만 95만 네, 은근히 이게 이 3등은 은근히 차이가 나네요. 버지 때문에 40K가 차이 나네요. 차이 많이 나지. 네, 3, 4등은 그냥 400 차이인데 그걸 좀 나누는 거 어때요? 갑자기? 네. 아직 네? 개그성이 갑자기 떠. 한 40K니까 30K 많게 어때요 형님? 딱 괜찮아 보이는데? 네? 안전빵으로 나도 꽤 칩 있어. 여기서 더 어렵다면 몰라. 얼마요? 아니야? 오케이. 화장실 갔다 오면 되겠다. 화장실? 빨리 갔다 오게. 둘이 천천히 플레이해. 패스지 30만입니다. 30만. 체크. 덥겠다 근데 그거 하면 안 더워요? 아 괜찮아 괜찮아 눈이 지금 너무 피곤해갖고 살아이기는 아 난 눈 진짜 풀렸을 것 같은데
126만. 죽었어. 나이스 뱃. 139만? 135만. 135만? 135만? 6대4가 아닌가? 맞네. 78로 쿨했어? 어. 아, 뭐, 100, 삽입이 더 쿨인데요, 보비. 쿨해야지, 이거. 오, 양차다. 오, 양차 뻥꾸, 텐도 아웃 아니고. 아, 나이슨. 감사합니다. 와, 진짜 생존력은 엄청 떴는데. 생존력은 대단하다. 진짜 생존력은 대단해. 아주 87로 그걸 봤냐, 그래도. 아, 코리아지, 그래도. 얼마나 날 자르고 싶었으면.
판? 254만입니다. 총? 네. 총 254만? 아유, 뭐 또 했겠냐. 254만. 10 있어요, 10. 원피. 두피? 원피. 아, 킹10? 오우. 후. 어우, 어, 플러시즈로? 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네. 잘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고생하셨습니다. 와, 저거. 브레이크 전에 한번 좀 해줬네요. 아우, 진짜. 아, 피곤하다. 제가, 나름 이제 홀덤을 오래 하면서 3벳을 이렇게 많이 맞은 적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뭐, 한 일주일 동안, 링게임 할 때 맞는 3벳을 오늘 하루에 다 맞은 것 같아요. 예, 느낌이 되게 조금 기분 안 좋았었어요. 처음에. 살짝. 진짜. 이거는 무조건 전략을 바꿨어요. 무조건 난 체크하고, 배 나오면 무조건 그냥 홀링 스테이션으로 가야겠다. 난 콜만 한다. 그래서 리버에 무조건 배팅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서 쉽게 이지하게 콜을 했던 것 같아요. 아, 진호야, 너무 고맙다. 아, 진호 씨가 다행히 이제 거기서 스퀴즈 플레이를 해주면서 다른 선수들을 다 아이솔레이션을 시켰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잼을 하니까 선수들은 이제 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면 3벳 자체도 액수가 컸고, 스티브 씨가 콜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액수인데, 내가 거기서 굉장히 타이트하고 디슨한 플레이가 거기서 올인을 한다, 폴벳을 한다. 이거는 at least I have a, at least ace queen or even better. 약간 그런 핸드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진호 씨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의 홀덤이 스포츠화가 될 때까지 KU의 채널은 계속됩니다. 요건데, 예, 항상 여러분들이 이 홀덤 문화를 너무 이렇게 안 좋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홀덤도 나름 체스 같은 미국엔 정말 스포츠로 인정받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요렇게 자주 앞으로 뭐 신들의 전쟁 프로그래밍에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좋은 오퍼튜니티와 이런 소포링을 계속 해준다면,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주 이런 프로그램, 자주 소포링 해주면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인해서 뭐 어떻게 했어? 아, 확실한 건 저 콜이었어요. 아, 콜이야? 아이고, 집에 갈 뻔했다.